함정에 탄 해경대원들이 불빛을 비추며 뒤집힌 어선으로 다가갑니다. 장대로 선체를 두드립니다. 선배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소리 좀 들려주세요. 다급한 목소리가 안에서 들려옵니다. 대원들이 어선에 올라타 선체를 절단합니다.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는 커다란 구멍이 생기고 대원이 손을 뻗어 선원 한 명을 급적으로 구조합니다. 잠깐만요. 아, 현장 현재.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상승하고요. 배 안쪽으로 바닷물이 들어찼지만 다행히 선실에 만들어진 공기층, 이른바 에어포켓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어선이 전복된 지 3시간 30분 만입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물이 차 있었고 그 위로 한 높이가 1m에서 1.5m 정도 되는 공간은 이제 다 에어포켓으로 돼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오전 3시 15분쯤 충남 보령시 장구도에서 남서쪽으로 2.4km 떨어진 바다에서 21톤급 어선이 전복돼 연락이 끊겼습니다. 출동한 해경은 바다를 표류하던 3명과 부표를 잡고 있던 2명 먼저 구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 안에 갇혀있던 선원 1명까지 모두 6명을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가벼운 저체온증 증세를 보였지만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전복된 어선을 인양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